자, 지금부터 가막산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다.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가막산 출렁다리를 탐방하고자 합니다. 가막산 출렁다리는 2016년 9월 23일 날 개통되어서 현재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은 곳입니다. 출렁다리의 재원을 보면 길이가 150m, 폭이 1.5m, 교량의 높이가 45m, 성인 70kg 되시는 분 90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고 진도 7에 풍속 30m에도 견딜 수 있는 산악 현수교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가장 긴 출렁다리입니다. 지금부터 가막산 출렁다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. 지금부터 가막산 신비의 숲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이 지금 건너가고 건너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가막산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입니다. 아,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. 쭉 해서 한 150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.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. 처음에는 계단행으로 되어 있어요. 계단행으로 되어 있다가 저 앞에서는 평길로 쭉 이어지는 듯 합니다. 바로 아래에는 계곡이에요. 아, 이제 출렁출렁 하네요. 아, 이제 계단이 아니고 평길입니다.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150m니까요.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. 잠시 여기서 계곡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출렁다리에서 아래에 계곡의 모습을 쳐다봅니다. 도로와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주차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. 이 산 뒤쪽에, 저쪽에, 저 위에 보시면 정자가 보이죠? 정자 저쪽에 하였고요. 여기는 별도의 도로입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출렁다리는 이렇게 건너가면 되고요. 이쪽 왼쪽에도 계곡이 있습니다. 이 계곡에서 물놀이 할 수도 있겠네요. 아주 좋아요. 저렇게 해서 저쪽에 사찰이 또 있어요. 아,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곳이 아마 범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범륜사 바로 아래쪽에 웅계폭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길을 멈추었던 것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출렁다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이 출렁다리의 길이는 150m, 폭은 1.5m라고 하였죠. 70km 나가는 사람 성인 900명이 동시에 이 출렁다리에 타고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. 출렁다리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. 정상은 저 왼쪽에 있는 저기 피레칭 같은 게 있는 거, 탑 있죠? 저쪽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출렁다리 한 30m 정도 남았습니다. 마지막에는 탱길로 오다가 이렇게 계단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. 한반도 평화수도라고 되어 있네. 파주 이렇게 건너왔습니다. 다시 하산하면서 출렁다리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에 있는데 애들이 막 장난치고 난리 났어요. 출렁다리가 제 눈앞에 보입니다. 뛰어왔다가 뛰어갔다가 사람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네요.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고. 출렁다리입니다.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웅계폭포와 가막산을 보고 가막산 출렁다리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제 출렁출렁합니다. 가운데 오니까.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막산에 있는 출렁다리를 찾았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악 현수계로 된 멋진 출렁다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